오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산시 희망 일자리 사업 분야는 생활 방역 지원과 공공 휴식 공간 개선, 청년 행정 업무 지원 등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1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 기간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로 연령과 분야에 따라 하루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시간당 8,590원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취약계층 653명과 여성 147명, 청년 145명 등총 945명에 대한 1차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취약계층 72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오산시 일자리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